그렇지요. 지금 그렇지만은 삼성생명하고 할 때는 와, 근데 이조도 참 재미있는 게요. 이조가 지금 직전 세경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좋아요. 이 나은 안서윤 복식 확실히 부담은 최우주 김지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려요. 네트가 적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되는 삼성생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뭐 최우주 선수 많은 경험과 노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범실 없이 하나씩 견뎌주는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자기들은 회전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나갔어요. 리시브 범실 김지호.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나갔어요. 자, 리그 마지막 순간 다크호스 복식 줍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투바운드 그렇거든요. 볼이 테이블에 투바운드 맞고 들어가는 볼인데 이런 면은 조금 더 선수들이 지금 마음들이 급하다. 상당히 지금 쫓기고 있는 삼성생명. 반면 부담 없이 홀가분하게 마지막 경기를 치러 가고 있는 포텐셜 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조금 더 범실을 줄이는 팀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김지호. 네. 자기 볼에 됐을 때 하나 잘 확실하게 걸어줘야 됩니다. 네, 김지호가 다시 많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자, 바로 포인트 플리기 후에 넘어오는 보면은 상대 범실도 하거든요. 지금같이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최우주 백핸드 김지호 계속 몰아 네. 좋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랠리를 처음으로 한것 같아요. 바로 공격 네, 성공합니다. 첫 좋아요. 번째. 그러나 한 점을 얻게 되면 그 경기에서 또 다른 부담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삼성은 반드시 4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리적인 의미에서 경기를 치루어 조금 범실이 났는데 하나 더 블럭을 조금 견뎌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리시브 범실 1대2 한 포인트 뒤져있는 삼성생명 복식전 최우주 투홀입니다. 2다운을 씁니다. 떴고요. 마무리 지었던 콤비네이션을 잘 만들어 나가면 양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삼성이 좋은 흐름이었는데 최현주가 공격력으로 득점을 딸 때는 괜찮지만은 조금 더 쉬운 범실들을 줄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지호. 최현주. 타점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나갔어요. 루프성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변칙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을 해줘야 되는 한국말. 안소연. 김지호 탑스핀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끌어올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시브 선택 필요합니다. 이번 백핸드로 다 자기 범실이 나왔을 때인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쉽게 득점을 내주고 4대8 넉점 뒤져있는 아사와의 2다운의 서브였고요. 안소연 공격 성공! 좋았어요. 되십니다. 같이 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자, 그러나 공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타임아웃 이후에 쫓기고 있는 삼성생명 복식죠. 최효주가 루프. 또한번 최효주. 버텨내고 있는 모든 선수들. 그러나 이번 7대9 두 포인트 뒤져있는 한국마사회 복식죠. 안서연 최우주 김지호의 매치 포인트 안소연의 서브입니다. 그러나 이다은 삼성에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포인트를 따냈어요. 삼성생명의 복식주가 3연승 중이었던 이다은 안소연을 잡아냈습니다. 게임 스코어 0대2로 최우주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